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외곽은 물론 전국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네,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구민성 기자, 지금 서울 요금소 많이 막히나요? 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만큼이나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서둘러 귀경에 나선 차량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정체 구간도 늘고 있습니다. CCTV 화면 보시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구간은 양방향 차량 흐름이 거의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발안 구간은 목포 방향으로 차량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출발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까지 대전에서 4시 30분, 부산은 8시간 40분, 광주 7시간, 강릉 4시간 40분이 각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하행성 정체는 오후 4시쯤 절절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인 하행선은 오후 11시 이후 정체가 풀릴 것으로 보이고 상행선은 오후 5시 이후 정체 구간이 줄다가 자정이 넘겨 완전히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 측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오후 늦게 귀경길에 나서는 편이 정체를 피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